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는 뉴스타파에서도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바스트 사이즈로 나온 김 의원님만 봤는데 되게 남성스럽고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갖는데요. 제가 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핵심을 잘 찌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남성적이라는 거 같고요. 남성적이라는 표현 하지 마시고 그냥 시원시원하다고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 김진애라고 하는 한 건축가가 이른바 정치권에 등장하게 된 것. 과정을 잘 몰라요. 전문가들이 자기 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제 정책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기 힘든 게 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가서 뭐 비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근데도 말 안 들어줘요. 가서 아무리 해줘도 국회의원도 말 안 듣고 시장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차라리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정치의 문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럴 때 이제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 정치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가끔 뭐 이런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 경력이 상당히 주류적 아닙니까? 뭐 학력도 좋고 그렇지. 경력도 좋고 그러니까 왜 한나라당에 가지를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항상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도대체 거기는 줄 서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데 같다. 나는 내가 못하는 게 거수기거든요. 거수기는 못한다. 근데 난 거기 못 간다. 거기 가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18대 국회에 들어오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대운하 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작하는 게 대운하를 했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1년 반을 못 들어왔어요. 1년 반을 못 들어오는 동안에 저도 바깥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운하가 4대강 정비 사업이 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로서 보면 눈이 빤하거든요. 대운하 중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조룡터널이라는 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두고 봅니까? 더군다나 진짜 대운하도 안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준서를 해야 되고 뭐하러 16개 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22조 쳐들여야 되고 국가는 모든 법 시행령 바꿔가면서 막 하게 만들고 국토부는 이제는 국토부가 아니라 정책부서가 아니라 완전히 대통령 사업부서가 되고 현장에서는 입찰 담합부터 그 다음에 준설량 뭐 속이는 것부터 뭐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재앙은 홍수 재앙?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얘기해도 됩니까? 예. 이러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예. 이거를 어떻게 지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건 전문가로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다수 여당인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도 국회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공간이고요. 그죠? 뭐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18대 국회는 이른바 정치도 실종되고 식물 국회화 되었다라는 평가가 그냥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되면은요. 근본적 구조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다수였고 그러니까 뭐 항상 한나라당 뭐 친박연대하고 합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또 자유선진당하고 연계하면 되고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요 뭐하러 그런 자리에서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기 지역구 관리나 잘하고 그러면 되지. 가령 박근혜 의원이 끊임없이 긴장감을 마냥 만들어냈었다. 가령 그 안에서도 그게 사실은 저는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 막았잖아요. 그거 막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상당한 부분의 친박 위원들도 그 분양가 상한제 푸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령 세종시 같은 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완전히 바꾸려고 그랬지만 저희가 막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저희가 막았다기보다는 박근혜 위원이 막았잖아요. 당시에. 박근혜 위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발언대에 선 거는 딱 그때 하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색은 다 내는 거예요. 무슨 여당 내 야당이다. 아 여당 내 야당이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친한 의원들 당연히 있기 때문에
친한 위원들끼리는 사실은 바깥에서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 4대강 사업,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이거 속도는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규모가 너무 큰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바깥에서만 얘기하면 뭐 하냐 이거죠. 회의장이 나와서 하고, 저기, 저희가 투표할 때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소신 없이 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가능성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18대에서는? 저는 18대에서는 전혀 발견 못했어요. 저는 18대에서는, 정말 18대에서는, 저는 정말 그 거수기들하고 정말 비겁한 사람들하고만 봤다. 그다음 우리는 너무나 말하자면 취약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뭐 4대강 사업에도 비판하고, 뭐 보금자리주택, 뭐 FT 이런 것도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비판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게 바로 그게 국회를 경시했기 때문에, 국회를 거의 이사회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게, 관선 이사회식으로 만들어버렸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2년 반 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짧은 의정 생활 동안 강한 인상을 심어주시고요. 또 열심히 하신 덕택에 지난번 내부 경선에서 패하시면서 이제 어떻든 뭐 정치 현실 정치 영역에서 뭐라 국회라고 하는 곳에 진출 못 하시게 됐잖아요. 그래도 정치는 계속 되나요? 뭐 들어오자마자 뭐저 2004년에 지역구 선거에 나가가지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떨어진 게세 번째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안타깝다 그러지만 저는 세 번째 떨어진 거예요. 2004년에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졌고 또 2008년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순위 바깥으로 해가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승계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떨어지는 데는 좀 이력이 낮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당연히 저기 할 거고 제가 현실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기대하시는 특히 트위터에서는 뭐 엄청난 기대들이 있으신데. 현실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당장 지금 사실은 뭐 어떤 것보다 19대 국회가 이제 중요하고 19대 국회에 지금 사실 12월 대선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도 한쪽에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지금 어떤 삶에 찌들린 젊은이들한테 한번 좀 충고의 말 같은 걸 해주신다면. 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표현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 젊은이여, 야성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네요. 왜냐하면 그 야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국회에서의 야성이라고 하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파력, 투쟁력, 아젠다를 설정하는 능력, 그다음에 사람 끌고 와가지고서는 일시키는 능력. 이런 게다 야성이거든요. 이게 여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맨날 위만 쳐다보고 있고 위 쳐다보고 옆에서도 아, 저분은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줄 서고 있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성을 가지십시오. 야성으로 가면 정말 저기 세상이 굉장히 저 흥미롭고 세상은 흥미로워요. 네.